건전한 레저 문화 확산과 모터스포츠 대중화를 통한 자동차 튜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9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가 열렸습니다. 튜닝카 레이싱은 자동차가 직선 400m를 경주해 순위를 가리는 자동차 레저 스포츠로 해외에서는 드래그 레이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400m 주행 기록이 가장 빠른 차가 우승하는 베스트 트랩 방식 3개 종목과 정해진 시간에 가장 가깝게 들어온 차가 우승하는 타겟 트라이얼 방식 3개 종목으로 진행됐습니다. 경기 규칙이 단순하고 쉬워 최근에는 전문 선수뿐만 아니라 튜닝 자동차를 소유한 일반인들의 참가도 증가한 가운데 튜닝카 전시와 VR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한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경기 당일 달성 화성파크 드림앞 시내버스 승강장과 외부 임시주차장 및 행사장을 왕복 운행하는 무료 전용 버스가 운행됐습니다.